Jerry the Gummies!쇼미더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덕자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지금까지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입주한 지가 8년차가 됐는데 아직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흔하냐고 물어보셨고요. 매도할 때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직 없으니까 복잡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사실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이전 고시라는 절차가 돼야 그 이후에 이제 개별 등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갑자기 뭐 무효가 돼버린다거나 인허가 같은 것들이 그렇게 되면 이전 고시 자체가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주하고 이제 몇 년 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나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지금 문의를 주신 분은 이제 아이언 4구역 주택 재개발이었죠. 그래서 공덕자이를 분양받으신 분인데 아마도 일반 분양 받으신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8년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런 사례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기는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사업지를 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중간에서 조합원이 분양 신청 절차를 좀 잘못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인허가 자체가 아예 취소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게 인허가 효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전 고시 절차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계속 안 나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공덕자이가 주변보다 시세가 좀 낮은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매매할 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미 입주가 돼서 지금 8년 차면 거의 뭐 구축이 돼가는 아파트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나다 보니까 사실 등기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렵겠죠? 그것뿐이 아니라 보통 이제 아파트 매매하실 때 갑구에서 소유권 확인하시고 을구에서 뭐 근저당이나 이런 권리관계 확인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등기부가 없다 보니까 이 소유자가 사실은 이제 뭐 세금을 체납했다거나 아니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대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나오지도 않고 또 권리관계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도 사실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를 안 해주죠. 아주 제한적으로만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주택을 매수하시려고 하면 이게 대출이 좀 어려워서 전액 이제 내가 현금으로 잔납을 해야 되는 부담이 커질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이제 소유자가 조합원이거나 아니면 원분양자인 경우에만 또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일단 조합원 분양분을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나중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청산이 돼버린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계속 이제 확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공덕자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공덕자이도 사업 지연에 따라서 사업비가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추가 분담금 총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입주한 지 8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추가 분담금이 얼마까지 늘어나게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분을 매수하면 사실 매도인한테 지급하는 매매 대금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추가 분담금을 얼마까지 납부하게 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일반 분양분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등기가 되지 않은 아파트다 보니까 매매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미등기 전매를 좀 피하려면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복등기라는 거를 결국에 해야 되는데 이건 여러 번 등기를 한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초 이제 분양받은 사람 앞으로 등기를 했다가 그리고 이제 그 매수인을 다 거쳐서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결국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등기가 격려되기 전까지는 이 매수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제 등기가 안 된 상황에서는 좀 그 매수자의 지위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입주민들은 이런 이제 문제들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합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헬리오시티 사례에서 입주 지연이 돼서 일반 분양자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판결을 좀 기준으로 보면 준공되고 1년 이상 지나도록 이제 입주가 지연됐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의무를 일단 인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손해배상액은 분양대금의 10% 정도로 인정이 됐었죠. 그래서 공덕자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헬리오시티보다 훨씬 지금 입주가 지연된 기간이 길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유무형 손해를 다 계산해 보면 그 금액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이제 다만 이제 그 일반 분양자 같은 경우에는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금 실익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합원이 모여서 조합이 된 거니까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자기가 이제 자기를 당사자로 해서 소송을 하는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손해배상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조합에서 물어주면 그게 내가 또 추가 분담금으로 물어야 되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실익이 없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좀 줄이시려면 조합에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